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며 모여있는 이곳은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8년 한국 시티은행 근무했었는데 2008년 이후에 휴청했죠? 네,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자산관리 쪽으로 선배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 정도 날리고 친구가 동업하자 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요? 지금 이미 찢어졌습니다. 아, 또 그래요 또? 네. 아이고. 경영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월급도 못 줄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빡하게 그냥 권고사직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만 해서 마음을 파는 게 있거나 정말 저렴하거나 메인 상품이 없는 거죠. 너무 많죠. 제가 보기엔 지금 브랜딩 단계보다는 세일즈 쪽으로 그냥 많이 파는 쪽을 해서 매출 조금 올려서 직원들을 세팅하는 거를 목표로 내년까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갑니다.